일본에 있던 아내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일본에 두고 온 자식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선 씨를 붙잡아 고문했다는 당시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카메라 좀 찾으세요. 카메라 찾으세요. 고문 당하셨다고 선생님한테 고문 당하셨다고. 아니, 제가 고문 한 사실이 없고요. 예. 그런 것에 내가 저 법정에서 전부 다 입증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 혹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항상 방송국에서 치는 저 경찰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리는 재선 씨에게 당시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 고문한 적도 없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웃으셨어요? 나요? 예.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니까 나 속으로 웃는 거죠. 저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냥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재선 씨는 이달에 예정된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양승태 판사를 만나신다면 네.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 오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증거 가지고 자택 찾아가야죠. 저는 억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예? 말은 곱게 해야지요. 이 새끼 저 새끼한테만 얘기는 못하지. 일단 대법원장이나 지내신 분이 당신이 판사면 내가 문제 될 거 아니야. 그 고문 경찰관들이 작성은 각본이니까 난 대단 실수했어 나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 하지요.